오늘은 8월 13일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또 자기애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 자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읍니다. 모든 백성을 모으고 신하를 모으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다 불러 모았어요. 온 백성이 다 왕궁 앞에 다 있습니다. 그때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책을 막 읽어요.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걸 보게 돼요. 요시야의 별명이 있는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동안 우상숭배에 만연해 있던 그 유다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고 바꾸는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개혁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뭘로 시작할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더라.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유다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첫 시작점인데 이걸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있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이 나라와 이민족을 이끄는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점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운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이에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요시야가 살려고 했어요. 백성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만약에 백성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아세라, 바알 그렇게 믿으며 살 겁니다. 라고 그들이 불만을 가졌더라면 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시야가 그렇게 선포했더니 신하들도 백성들도 왕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며 붙여주시며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제 종교개혁의 첫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전부터 정화작업을 시작해요. 성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우상 숭배지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 우상을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사장들로 인하여 버리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빻았어요. 그리고 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 이 개혁의 첫 출발점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내부예요. 내부. 내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개혁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첫 출발점은 내 마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볼게요. 옛적이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요시아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 산당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된 곳이에요. 즉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제거하면서 그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물품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충격적인데 성전 안에 있는 아까 물품들을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그 목상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쫓아내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이 성적인 행위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성적인 행위가 그들에겐 제사 행위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전 안에는 남창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죠. 너무너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어설프게 없애지 않습니다. 물품들을 다 태우고 빠요. 가루로 만들어버려갖고 평민들의 묘지에 뿌려버려요, 그냥. 철저하게 없애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운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다가 끊을 때 확실하게 끊어야지 어설프게 끊으면 시간이 되면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또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보고 싶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싶은 생각들이 올라온다고요. 이걸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이끄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책이 있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죄를 여러분들 죄로 이끄는 멀티미디어가 있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그것들 여운을 남겨놓으면 산당이 다시 재건되는 것처럼 우상이 다시 우리를 이끌는 것처럼 그렇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멀리하는 개혁을 늘 매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